자, 세월호 정국이 꽉꽉 막혔습니다. 뭐 여당도 야당도 협상하고 재협상하고 또 했는데 또뭐 유가족들이 또 다시 3자 협의체다 구성이다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서 더 복잡해지고 꼬이고 꼬이고 있는데 자, 이 해법을 좀 우리 이사장님이 주십시오. 이제 결론은 박영천 비대위원장하고 이완구 새누리 원내대표가 두 번째 합의한 거, 네. 그 이상 아마 진전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최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유족 대표 그 전부는 아니지만은 네. 부러질 때까지 가자. 네. 누구 고집 세나 버텨보자. 아, 그것도 좀 자, 대통령 이름을 딱 이거는 댄건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상대방에게 항복을 하라는 그런 요구일 수 있거든요. 그건 국민이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그 합리적인 안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게 정부가 뭐 속이려고 그런다. 대통령이 우리의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한다. 한다면 그때 가서 또 단식도 할수 있고 투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보지도 않고 당신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이런 조건을 억셉트해라. 제가 봤을 때 정부 여당은 많은 양보를 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해결 안 된다. 유족은 한 발짝도 안 물러선다. 그래서 이게 전국 정치가 이제 필요하게 될 때는 이제 대통령이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옵션 두 개입니다. 유가족의 요구대로 만나서 대통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있고, 네, 1번. 예외적으로, 뭐그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서 나는 두 번째 협의한 안, 그 이상 더 추가할 게 없다. 그걸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모든 약속을 지키고 하겠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은폐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사건 진상조사를 방해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네, 유병헌하고 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무, 아니고 아무 그러니까 관계도 없는데, 예. 대통령이야말로 유가족 이상으로 이 진상을 조사해보고 싶은 입장이네요. 그걸 그렇죠. 이해를 해줘야죠,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에 네. 이미 이념적 정치 집단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문제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이제 국민이 그런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아니라 민주,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여기가 좀 짜고 끌려가고 좀. 나면 이게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 아마 정부의 양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념적 정치 집단이라고 바르겠는데 이걸 이제 불순한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표현하고 정부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럼 뭐 언론에 불순하다고 나온 거 보시는 거죠. 보니까 뭐700 수십 개의 이제 시민단체가 거기에 이제 합세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250개 정도가 광우병 파동 때 적극 참여했던 단체다. 이제 그 단체들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소위 남한의 우파 정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대하고 저항했던 세력이고, 한미 동맹을 늘 반대했던 세력이고, 일만 있으면 이것을 정치화했던 그런 전력이 있죠. 예? 전력 있다는 말에는 있죠. 동감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유족들도 몰랐을 거라고. 자기의 지지 세력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유족들이 그 세력에 포위당한 형국이 아닌가. 박영선 대표도 그렇고. 그 안에 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원내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방치를 해서 안 된다. 누가 결론 내느냐? 그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만 있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보고,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뭐저 같으면, 뭐 청와대에서 보좌 한다면, 이쯤에서 만나 주시기 어려우면, 국민에게 발표하고,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족이 고립됩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상식적으로 네.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죠. 보고 있죠.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누구 쪽으로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대통령이 지금은 대국민 담화 성명을 발표해서 세월호 전국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발표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고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유가족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그렇죠. 대통령이 자신 있으면 논리적으로 그럼 한번 설득을 해보는 과정을 한번 겪는 것도 좋다. 설득이라기보다도 네. 대통령의 입장을 당사자들에게 전하는 거죠. 아, 유가족 당사자들한테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입니다. 전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를 믿어달라. 네.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다.